이번 시간은 농산물의 표준 규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표준 규격. 이 농산물은 사실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과는 다르게 이 표준화 또는 규격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나옵니다.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 어때요? 한 나무에서 자라도 각각 제각각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상품성도 서로 이 다르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표준화 규격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 표준화 규격화 시켜보자 이런 개념이 이 표준 규격입니다. 그럼 먼저 목적부터 볼까요? 이 고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 가로늦기 형태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한 번은 이 포장규격, 등급규격. 그래서 이 표준규격이라는 건 결국에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장규격, 등급규격 이걸 이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상품성 향상 여기에 가로가 한번 쳐졌고요. 이 유통효율 제고 여기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실현 이 세 군데 가로를 쳐서 이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정의 한번 보죠. 이 농산물 표준 규격품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그러면 이 등급규격부터 한번 보죠. 3번에 이 규칙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속도 및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해서 이 등급규격이라는 것은 품목이나 품종에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품목이나 품종 특성, 사과냐, 배냐, 포도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중에서도 뭐 후지사과, 홍로, 홍옥, 뭐 전화골드 이런다면 이 품종을 의미해요. 이랬을 때 이것들에 따라서 이 전부 다 등급을 이 규정할 수 있는 이 특성이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고르기, 크기, 형태 이런 이 품질 구분에 필요한 구분에 필요한 것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등급 규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전부 다 등급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집은 등급규격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특하고 마크를 찍어서 특이라고 찍어서 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재배하는 이 농산물은 등급규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장 빠른 게 민원 넣어야 되죠. 민원 넣어서 나도 내가 농사짓는 이 품목도 등급 규격을 제정해 줘라. 그래서 나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를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전부 다 이 등급 규격이 제정되도록 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외우셔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급 규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농산물은 그러한
품목이나 품종은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라면 그것도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굳이 등급 규격 제정해달라고 민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포장 규격이 이 여기에서는 표준 규격에서는 대단히 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험에서는 또 등급 규격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등급 규격 관련된 문제가 거의 50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부터 이 화해류까지 각종 이 무게라든가 아니면 색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 기준들을 암기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포장 규격 한번 볼까요?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이 첫 번째 포장 규격은 거래 단위 포장 재료. 그래서 거래 단위 이 포장 재료, 포장 치수,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표시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이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포장 설계, 이 표시 사항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 포장 규격이라는 건 이 여섯 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단위 몇 킬로그램씩 담아서 팔아라 내지는 이 몇 개씩 담아서 팔아라라고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재료, 포장 재료는 어떠한 포장 재료를 이 각각 쓰도록 해라. 그리고 이 포장 치수, 이 뭐 박스, 이 골판지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 길이, 너비, 높이는 각각 몇 cm로 해라.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래 단위부터 한번 볼까요? 거래 단위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포장 치수는요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뭐 겉포장, 소포장은 특별한 게 없고 포장 재료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상자, 골판지, 그물망, 이 폴리에틸렌데. 여기서 이제 그 폴리에틸렌데, PE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앞쪽에 수학과 관리 쪽에서 이 PE 필름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PE하고 같은 PE예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용한 우리 흔히 말하는 비료푸대 같은 경우가 비닐로 되어 있는 비료푸대 있죠. 그게 지금 이 폴리에틸렌데 PE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PP대 직물제포대인데 지금 수화구 관리에서 말하는 그 PP는 수화구 관리 쪽에서 이 필름 종류에서 PP 필름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할 때 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이 지금 그 표준규에서 나오는 이 PP대는 직물제포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마대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라든가 발포 폴리스티렌, 이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장 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단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거래 단위가 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거래 단위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거 이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아마 지금 쭉 보시면 전부 다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단위인데 이 채소류의 오이 한번 볼까요? 10kg, 15kg, 20kg, 50개, 100개.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뭐 푸덕수 그랬더니 8kg, 10kg, 15kg, 20개, 30개, 40개, 50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채소류의 마늘 1kg, 5kg, 10kg, 15kg, 20kg,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온 문제 중에 거래 단위를 100개 단위로 거래 단위로 삼을 수 있는 이 품목을 뭐 두 개 쓰시오, 세 개 쓰시오. 그러면 여기 마늘이라든가 아니면 오이 이런 것들은 이 100개 단위로 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라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이 표 아래 보면 5kg 이하 표준 거래 단위는 별도로
정한 품목 외에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사과는 2, 5, 7.5, 10 그리고 배는 배나 감귤 같은 경우는 3, 5, 7.5, 10, 15kg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배를 배는 최저 거래 단위가 지금 3kg로 되어 있죠. 배를 1.5kg로 담아서 요즘은 이제 그 소량 유통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 핵가족화되고 또 1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뭐 5kg 안팎스 사과 배 사다 놓으면 다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배를 1.5kg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걸 표준 규격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최저 거래 단위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거래 단위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거래 단위가 10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어디 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급식 때 사과를 뭐 학생이 한 1,000명 되는데 사과를 급식 때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10kg 단위로 100박스를 주문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100kg씩에서 10박스로 남아서 납품하는 게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에요. 100kg씩 10개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거래 단위 이상인 경우도 거래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별도의 다른 거래 단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장 치수. 농산물의 포장 치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해서 한국산업규격 KS입니다. KS마크 찍혀 있죠. 그래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수송 포장 계열 치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 침물제 포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 규격. 그리고 세 번째는 T11형 또는 T12형. T11형이나 T12형의 펠릿의 평면 적재율이 90% 이상인 것. 그래서 T11형 같은 경우에는 1100 곱하기 1100짜리 펠릿, 팔레트 얘기예요. 우리 그 지게차 쓸 때 이렇게 우리가 박스를 적재한 다음에 이 지게차로 들어 올리죠. 요걸 의미로 하는데, 요게 이제 T11형 같은 경우는 1100 곱하기 1100. 1100, 1100. T12형은 1200 곱하기 1000. 1200, 1000. 이 정도의 펠릿에 물건을 적재했을 때 이 전체 면적에 이 바닥 면적의 90% 이상을 적재할 수 있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 포장 치수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별표 2가 나오는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출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것들을 놓고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골판지 상자 같은 경우 포장 치수가 길이 곱하기 너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대도 길이 곱하기 너비죠. 그리고 P대, PP대도 지대 곱하기 너비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상자, 그리고 다단식 목재 상자, 이런 것들은 지금 길이 곱하기 너비가 아니라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는 1100 곱하기 1100 곱하기 2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장 치수는 길이하고
너비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판 상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과 박스, 백박스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죠. 이 보시면 뭐 저기 어디 그 경북 청송에서 이 판매한 사과 박스나 아니면 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판매한 사과 박스나 사과 박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 너비 길이 요것을 각각 몇 센치로 만들어라 이것을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높이를 규정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여기 높이를 이 30cm로 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과를 2단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 위에가 한 5cm 남아요. 그럼 5cm 남은 상태에서 유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사과가 전부 다 유통과정 수송 중에 흔들리면서 이동하면서 지들끼리 부딪혀서 다 멍들고 깨지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각각 이 포장이 알맞은 만약에 이렇게 높이를 30cm로 정해놨는데 여기에 이 수박을 포장을 해봤더니 수박이 이 한 40cm 돼요. 그럼 10cm 잘라내고 포장할까요? 불합리한 얘기죠. 그래서 이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플라틱 상자 그리고 금속재 상자 그리고 목재 상자.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목재 이런 것들은 이 대단히 비싼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원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해요. 재활용, 재사용 이런 용어도 쓰는데 뭐 재활용 이러면 예,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경우. 그리고 재사용 그러면요. 예, 녹이지 않고 뭐 세척해서 그대로 다시 쓰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 쉽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 음료수 박스다. 그러면 코카콜라 박스나 칠성사이다 박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박스에다가 칠성사이다를 병을 꽂아도 예, 다 맞고요. 반대로 이 코카콜라 박스에 칠성사이다를 꽂아도 다 맞아요. 왜? 이것들은 아예 이 크기 사이즈를 다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이 쓰는 이 컨티박스라고 해볼까요? 컨티박스를 20억짜리 컨티박스를 뭐 A농협에서 쓰는 것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 쓰는 이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 농협에서 이렇게 보내놓은 거 이걸 이 애물단지 돼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들 이 플라스틱 금속재 목재 상자는 항상 사이즈를 길이 너비 높이를 다 동일하게 만들도록 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골판이 상자 발포 스틸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자. 그리고 이제 이 포장치수의 허용 범위가 나옵니다. 이 골판지 상자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래서 이 골판지 상자는 허용 범위가 길이 너비의 2.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리고 이 그물망 그리고 PP대 이 그물망이나 이 PP대 이 PP대 같은 경우는 길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10% 그리고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mm 그리고 그 외에 이
지대의 경우에는 길이 너비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5mm. 지대는 어떤 경우에요? 지대 같은 경우 우리 그 쌀 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포대에 담아져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길이 너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리고 발포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 는 길이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2mm. 그리고 이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 소용 범위는 길이 너비 높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3mm. 길이 너비 높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3mm. 그래서 보시면 다른 것은 다 길이하고 너비, 길이 너비, 길이 너비. 그런데 플라틱은 길이 너비 높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틱 상자, 금속재 상자, 목재 상자는 길이 너비 높이를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불편하게 어떤 때는 골판지 상자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로 돼 있고 그물망 그리고 피대 PP대 같은 경우는 길이는 퍼센트고 너비는 미리 길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대 같은 경우는 길이 너비 모두 다 미리 발포 폴리스티렌 길이 너비 미리 플라스틱 길이 너비 높이 모두 다 미리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퍼센트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미리 단위로 규정을 하느냐 이건 이제 그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으면 이 퍼센트 단위를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이 없다 그러면 이 미리 단위를 이용한다. 골판지 상자 안 늘어나는데요? 골판지 상자 이 종이 사이에 골이 들어 있는 종이 그러면 밀리면 늘어납니다. 약간은 늘어나죠. 그래서 골에 이 바깥쪽 안쪽 해서 가운데 골이 들어있는 종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밀리면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단위고 그물망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 그물망 이용하죠. 그럼 이런 그물망 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이 방향으로 늘어나는데요. 물론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 길이 방향으로는 박음질이 없습니다. 실에 박음질이 없는데 이 너비 방향으로 어때요? 옆으로는 실로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이 실 길이 이상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길이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여기서는 박음질이 안 돼 있는 중간에서 늘어나지만 이 위아래쪽 실로 박음질되어 있는 것은 실 길이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너비는 미리 그리고 이제 이 방향으로는 박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단위를 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장재 그 표시 중량의 허용 범위 요건 좀 암기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예전에 문제 중에 이 다음 사과를 사과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지금 사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5kg 단위로 특이 나오도록 사과를 포장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5kg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가 공산품처럼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죠. 그럼 우리가 5kg 박스를 만들려고 봤더니 이 5kg가 안 만들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아무리 넣어도 5kg, 정확하게 5kg가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15개 하고 4분의 3쪽. 이렇게 사과를 쪼개서 넣을까요? 5kg 맞추려고. 무게를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지. 공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농산물은 그게 아니죠. 15개 하고 2분의 1쪽, 절반. 절반 잘라서 절반만 넣을까요? 그러면, 절반 잘라진 건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특징이 정확하게 이걸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허용 오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시 중량의 허용 범위입니다. 골판지 상자, 피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골판지 그리고 이 피대 그리고 이 발포 폴리스티렌. 요 세 가지는 예,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10kg 단위로 사과 10kg 박스를 예, 만들겠다. 그러면 예, 5%면 얼마예요? 500g이죠. 그래서 5%니까 1kg면 10%. 이 그럼 5%면 500g. 그러면 9.5kg에서 10.5kg.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 무게가 결정이 되면 이 인정을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만약에 그 5kg 박스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50g이죠. 그래서 이 250g이 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250g이 더 들어가는 요 사이 범위 내에서는 이 5kg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P대하고 그물망입니다. PP대하고 그물망 요 두 개는 무게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PP대하고 그물망, 이건 직물치포대라고 그랬죠. 마대자루입니다. 그리고 그물망, 이 두 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그 그물망 같은 경우는 이 넣기 나름이죠. 그래서 하나 덜 넣거나 하나 더 넣거나 이 한두 개 더 넣고 덜 넣는 거 충분합니다. 마대자루도 많이 그 신축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무게 허용 범위를 10%까지 더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 내용이 직접 그 우리 등급 판정하는데 이 적용시킬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포장재료하고 포장재료 시험 방법 나오는데 요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시고 포장 방법과 포장 설계. 이 포장 방법 내용물이 이 포장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 적지 않은데 용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으로 포장한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그 포도라든가 복숭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포장할 때 여기에 뭐 복숭아나 포도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도록 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뚫어버리면 어때요? 적지 않은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 그 포장하는 상태를 봤더니 좌우로 이렇게 이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것처럼 일부는 덮여 있죠. 요게 있다 보니까 위로 다단으로 적지 않은데 이 용이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설계. 이 포장 설계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포장 설계 내용도 이 특별한 게 없고 다음은 이제 표시 방법. 이 표시 방법은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방법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